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macOS 몬터레이의 아주 특별한 기능인 유니버셜 컨트롤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기능이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 많이 기대를 하셨을 텐데요. 드디어 macOS 12.3, iPadOS 15.4에서 이 기능이 적용되는 변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현재는 베타 버전인데 제가 미리 경험을 해봤으니까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을 제가 오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유니버셜 컨트롤이 뭐냐? macOS와 iPadOS의 컨트롤적인 부분이 혼용되는 그런 변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이 맥북이 있습니다. 맥북에 트랙패드가 있죠. 그리고 키보드가 있잖아요. 아이패드는 그게 없죠. 그런데 맥북에 있는 키보드와 트랙패드로 아이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듀얼 모니터처럼 활용도 가능하고요. 기존의 미러링에서 쓸 수 있는 그런 듀얼 모니터 방식이 아니라 별개의 모니터인데 마우스와 키보드를 같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컨텐츠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그런 특별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애플 펜슬로 아이패드에서 그림을 그렸어요. 그럼 그 그림을 공유해서 가져올 수도 있겠지만 그걸 끌어가지고 그냥 맥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고요. 맥북에서 썼던 글이나 뭐 사진 이런 것들을 아이패드로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재미있겠죠? 자, 어떻게 사용하는지 지금부터 쉽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유니버셜 컨트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별다른 설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 양 사이드를 통해서 연결이 가능합니다. 아이패드가 왼쪽에 위치하고 있죠?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가면요, 조금 기다리면은 이런 식으로 뭔가가 나와요. 그리고 이 아이패드 보면은 연결된다는 표시가 나옵니다. 그리고 맥북에 표시가 나오고 있고요.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한 번 더 안쪽으로 갖고 오면은 이제 연결이 된 거예요.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보이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반대로 이쪽을 통해서 연결을 하고 싶다. 이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렇게 표시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?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마우스로 이런 식으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갖고 와서 여기서 노트북으로 또 작업을 하다가 또 아이패드 가서 컨트롤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네이버 창을 띄웠어요. 여기서 검색을 할 때 이 맥북에 있는 키보드로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엔터 쳐서 검색을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 키보드와 마우스가 그대로 사용되는 거고요. 그리고 트랙패드도 똑같이 컨트롤이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제스처를 통해서 컨트롤도 가능합니다. 대박이죠. 정말 좋습니다. 두 개의 기기가 하나가 된 듯한 그런 매력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연결 해제는 여기 위에 보면 아이콘 표시가 있어요. 스크린의 모양을 가진 아이콘이 활성화된 걸 볼 수 있고 연결이 되면 파란색으로 활성화된 것을 표시해주고 있습니다. 이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이패드가 연결되었음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. 이걸 눌러주시면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. 그리고 이 모니터 위치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합니다. 디스플레이 환경 설정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듀얼 디스플레이가 연결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우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디스플레이 설정 가보시면요, 고급이라는 메뉴가 나옵니다. 고급을 선택해 보시면 이 유니버셜 컨트롤에 관련된 메뉴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. 커서 및 키보드 근처의 맥 또는 아이패드 간에 이동하도록 허용 베타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. 디스플레이 가장자리 밖으로 밀어서 근처 맥 또는 아이패드에 연결. 세 번째는 연결됐던 기기는 항상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냐, 그러니까 자동으로 연결을 할 것이냐, 이거를 체크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입력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연결이 되면 더 편한 활용신이 가능해집니다. 교육 이렇게 썼습니다. 이 쓴 글을 이 맥북 프로로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. 제가 아까 이렇게 리더유라는 거를 갖고 왔는데 이 교육이라는 걸 갖고 보도록 할게요. 이때는 이 애플 펜슬로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는 없습니다. 마우스나 트랙패드를 통해서 가져올 수가 있어요. 마우스 가져와 볼게요. 이런 식으로 지금 선택이 됐죠? 이거를 이렇게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예요.
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이 이미지를 이 아이패드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꾹 누르면은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게 되죠.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넘어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. 이미지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하나의 기기처럼 컨트롤이 가능한 매력을 가지고 있어요.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으시죠? 예를 들어서 이 창을 여기로 가져갈 수 있느냐? 자, 보세요. 그건 되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컨트롤적인 부분에서만 공유를 할 뿐이지 이 창이 그대로 옮겨지는 건 아니에요. 만약에 이 창을 옮기고 싶다. 창을 옮기고 싶을 때는 여기 위에 보시면은 화면 확대하는 거 있죠? 밑에 보면 리더유 아이패드 이동이라고 있죠? 요걸 선택을 하시면은 이 창이 이렇게 이동을 한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외장 모니터에서는 이런 컨트롤이 가능할까요? 디스플레이 설정에 가시면은 두 개의 모니터만 돼 있죠? 맥북 프로 그리고 모니터가 연결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유니버셜 컨트롤러 아이패드를 연결하면은 자, 연결이 됐습니다. 연결이 되니까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? 세 개의 모니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. 맥북, 아이맥, 아이패드 이런 연동성으로 최고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